우리가 계속 지금 예수님의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예수님의 제 이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제 첫 번째는 짐승,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못에 던져버리는, 지옥에 이제 던지는 것. 두 번째는 이 사탄을 하늘에서 큰 천사가, 이제 권세 있는 천사가 내려와서 무적행 열쇠를 가지고 쇠사슬을 가지고 와가지고 용, 에뱀, 마귀라고도 하는 이 사탄을 결박해서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가둔다 그랬습니다. 이 무적행은 끝이 없는 그런 구덩이인데 그 무적행에 가두고 열쇠로 이제 거기를 봉인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는 일이, 잠깐 그걸 도표를 한번 보여주겠어요. 이제 계속 여러분이 지금 이걸 반복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많이 이제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여기 이제 보면은 이게 지금 7년 대환란을 이렇게 크게 해놨죠. 전 3년 반, 후 3년 반. 전 3년 반에 있게 될 일, 그리고 후 3년 반에 있게 될 일. 그 이제 휴거는 세 번 있다. 이기는 자의 휴거, 알곡성도 휴거, 마지막 이 땅에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의 휴거가 있고, 그 전에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한 첫째 부활, 그리고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군대를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이런 전쟁이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짐승, 이게 적그리스도를 말하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거짓 선자를 지옥 유황불에 던져버리고 사탄을 결박해서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가두게 돼요. 여기 이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상급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겠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근데 이 상급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상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원은, 구원받는 데는 내 어떤 노력이라는 것이 1%도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에 그 이루신 사역,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죄사함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어떤 것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는 이런 것은 다 다른 복음이에요.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제 상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심판이 두 가지, 지난번에 심판이 있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리스도의 심판 때 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받는 심판과 흰보좌,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백보좌 심판대에서 받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이거는 상급의 심판이라고 해요. 상급. 네,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주의 종들이 또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겼으며 이런 것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걸 상급, 이 심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을 쓰고 또 왕노릇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오히려 욕되게 하고 영광을 가리고 이런 사람들은 징계를 받아요.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받아.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천국 가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이런 너무나 막연한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하늘나라 우리가 상급을, 그 영광을,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닌데, 이 하늘나라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은 영원한 것이거든.
그래서 이런 어떤 상급의 심판에 대한 것을 너무 무지하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가게 됐어 이러면서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별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어떤 차이가 없는 그런 삶.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보좌 심판은 뭐예요? 이제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있는 심판이에요. 다시 그 도표 보세요. 보면은 이제 여기 백보좌 심판 있죠.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요. 이 천년왕국까지는 현존하는 우주, 이 지구가 존재합니다. 근데 천년왕국이 딱 끝나면 어때요? 이 메시아 예수님이 왕으로 와서 다스리는 나라가 천년왕국인데 천년 이 왕국이 끝나고 나면은 이때 어때 하면 우리가 보이는 이 땅 이거는 어떻게 돼요? 불로 산란해가지고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요. 뭐 신천지가 말하는 그런 신천지라는 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뭐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데 성경을 그걸 해석을 못하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 분명히 요한계시록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이제 안 믿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가서 영혼을 보내야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 천국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상급을 심판해서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그 상을 주시는데 이 구원에는 영광스러운 구원과 부끄러운 구원. 주님이 오셨을 때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책망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뭐를 시험해요? 공력을, 이 공적을 시험해 본다겠죠?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네,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은 우리가 한 일 그걸 이제 공적이라고 하는데 이 공적을 불로써 시험을 한다겠습니다. 근데 불로 공적을 시험하는데 그 공적이 불타버리고 없어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상을 못 받을 우리의 공적을 공력이라고도 하는데 이 공력을 시험했을 때 불타지 않는 사람은 상을 받는다. 근데 불타버린 사람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부끄러운 걸 해를 받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공적이 불타냐 안 타냐. 근데 이 어떤 터 위에 그랬죠. 터. 근데 이 터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신앙의 집을 지어 근데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이제 집을 짓는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신앙의 기초 위에다가 신앙의 집, 이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로 시험하면 이 금, 은, 보석은 불타지 않죠.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지으면 그건 불로 다 타져버린 거. 여기 금, 믿음으로 은, 예수님의 구속, 보석 이건 시험과 환난을 통과한 거 이런 걸 말해. 이런 과정을 희생을 통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그러니까 금 같은 믿음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 사역을 전하고 환난과 시험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그 공적이 인정을 받은 상을 받고 나무, 풀, 지푸라기 이건 뭐냐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이걸 하는 걸 말해. 이렇게 한 사람은 싹 다 불타버리는데 이런 사람은 상을 받지 못하고 불 가운데서 얻은 같은 부끄러운 꼴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 오실 때 우리 성도들은 정말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네, 이제 이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25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이 여기를 뭐라고 하면 재림장이라고 그래요. 네, 재림장.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뭐요? 사랑장 그러죠. 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믿음에 대한 거, 믿음장. 근데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징조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시고 다 그런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고 전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지난주에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재림하면 먼저 누구를 심판하냐면은 재림하시면은 성도들의 상,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주의 종들을 먼저 심판을 해요. 이게 주의 종으로 이제 저 같은 목사나 이런 부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주의 종들을 먼저 하나님이 주님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맡겨진 사명과 직분과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감당했는지 잘 감당한 사람들은 주님의 칭찬을 받고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종들로서 제대로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불충한 사람들은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이 밖으로 결박을 당해 쫓겨나가지고 이를 갈며 슬피 우는데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한다고 그랬죠. 이게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 이게 뭐냐 그러면은 주의 종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 받는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들이 받는 그 외식한다는 게 뭡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것이 외식하는 것.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굉장히 책망을 했어요. 왜? 이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달라, 겉과 속이 달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다 막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때요? 말로는 잘 가르치는데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왜 주의 종들은 외식하는 자에 받는 이 벌을 받게 되냐면은 징계를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성도들에게서 기도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막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내가 가르치긴 그렇게 가르쳐 놓고 목사인 지는 기도 안 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하면서 나는 하늘나라 상급과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헌신도 안 하고 희생도 안 하면서 성도들에게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외식하는 자들의 받는 그 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충성을 아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런 일이 거의 드물죠. 성도들은 막 가서 이제 물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있겠죠.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서 주일학교 교사라든가 중고등부 학생회라든가 이런 부서를 맡고 있는 학생들한테 막 이렇게 이제 가르쳐서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 어떻게 돼? 여러분도 외식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의 종들은 이 외식하는 벌에 이 죄에 많이 걸려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주의 종들이 저도 이제 항상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사도 바울도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랬죠. 나는 이렇게 말로는 잘 가르쳐 놓고 나는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제가 더 큰 책망과 심판을 받겠잖아요. 그게 외식하는 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은 받았으니까 어디는 안 가겠어요? 지옥은 안 가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을 받아서 그러나 이런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교회 다닌 사람들이 99.9%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아무런 징계도 어려움도 없는 거로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 이게 얼마나 성경을 잘못 알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달란트의 비유란 비유가 나와요. 보통 이제 여러분 뭐 그 재능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탤런트라고 그러잖아요. 이 탤런트란 말이 원래 이 탤런트라는 이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라고도 하고 헬라어라도 그러죠. 근데 이제 이 탤런트란 말은 원래는 어떤 수량과 질량, 그러니까 무게와 어떤 질량을 측정할 때 그런 어떤 나타내는 단위였고, 또 이제 화폐의 그런 어떤 단위로서 이것이 이제 사용되기도 이제 했어요. 근데 한 달란트라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보통 무게가 이제 다 틀린데 한 34kg 정도 평균 한 달란트. 그럼 다섯 달란트, 금 다섯 달란트를 줬다고 해봐요. 그러면 금 다섯 달란트면 요즘 돈으로 따지면 얼마 되겠어요? 한 달란트가 34kg인데 그러면 이 돈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되죠. 그러잖아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생각할 때 아, 한 달란트 뭐 별로,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그거는 별로 아니요. 그런데 한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달란트의 비유는 예수님이 이거를 이제 재림했을 때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여기 이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지금 이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렀어요. 자기 소유를 맡겨.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종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맡겨요.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를 맡겼단 말이에요. 그런 후에 타국에 갔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가서 다시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종들을 불러서 물어봐요. 다섯 달란트 가진 종한테, 너 그 다섯 달란트 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가 장사하고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칭찬을 하죠.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그러죠. 두 달란트 받느냐 또 불러서 물어보면 또 두 달란트를 남겼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불렀습니다. 그 한 달란트 너 어떻게 했니 물어보니까는 이 한 달란트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적은 게 아니야. 지금 그 돈의 가치로 따진다 그러면 최소한 몇십억은 넘는 그런 거예요. 이게 수십억이 넘는 그런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만큼을 맡겨놨습니다. 근데 너 한 달란트 어떻게 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땅 속에다 묻어놨다는 거예요. 묻었다 갖고 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당신은 해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흩어지 않는 데서 모으고 이런 어떤 아주 그런 이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한테 이걸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땅속에 묻었다 가지고 왔으면, 그러니까 네가 그럼 이걸 차라리 돈을 관리한 자들 은행이나 이런 데 맡겨놨으면 이자라도 받을 건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 하면서 이게 뭐예요? 일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앗아가지고 열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면서, 여러분 이제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거기 마지막에 다시 봐요. 예, 29절 30절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죠. 이 무익한 종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여기서 이게 이제 여러분 나오는데 한 주인이 나와요. 이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이 주인이 먼 나라에 갔다, 타국에 갔다 했죠. 다른 곳에 보면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으러 갔다 이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를 갔습니까 지금? 하늘나라에 뭐를 예비하러 갔어요?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죠.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온다겠죠. 근데 주님이,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믿는 자, 이 신자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달란트. 하늘나라에 가신 주님께서 다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겼어요. 달란트. 예. 이제 좀 이따 제가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그런데 주인이 먼 나라에 갔는데, 하늘나라에 갔는데 주인이 돌아왔어. 이거는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신 거예요. 재림. 그렇죠?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재림을 해가지고 주인이 돌아왔다는 건 주님이 재림을 해가지고 종들을 다 불러요. 이제 다섯 달란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준 종들을 다 불러. 그래가지고
너 그걸 어떻게 했냐? 이제 계산을 맞춰봅니다. 회계를 해봐요, 회계. 그러니까 해보니까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또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자는 또 두 달란트.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뻥이야. 그래서 주인이 뭐라 합니까? 다섯 달란트를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긴 자는 칭찬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두 달란트 받아가지고 충성한 사람은 똑같은 칭찬.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라 했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어떤 종에게는 다섯 달란트, 어떤 종에 두 달란트, 어떤 한 달란트 줬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왜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렇게 많은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더 무슨 직분을 주시고 이런 걸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이 받은 것에 내가 두 달란트를 받든 세 달란트를 받든 다섯 달란트를 받든 각자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대로 그 내가 받은 것에 충성을 하면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뭐 내가 맡은 것은 별로 시시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 뭐 한 것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세요. 그런 사람은 뭐가 되어버리냐면 한 달 받아야 땅속에 묻어둔 사람같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서 충성한 사람들은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이렇게 받아가지고 충성한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 칭찬을 받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차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땅속에 묻어뒀던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은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다른 사람 주인이 오셨을 때 이거 어떻게 해? 심판을 계산을 맞춰봐.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상급 심판을 하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불충한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어떻게 돼요? 주님께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이거는 지옥에 간다는 말이 아니라 징계를 받게 되는 징계를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도 제가 이거 궁금해가지고 예전에 그랬어요. 저는 성경 보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아무런 일도 없다,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 이래서 아니 이거 이러고 보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준 게 아니라 분명히 누구에게 준 거예요? 믿는 자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평신도 목사님 여기 보니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 땅 속에 묻어뒀다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되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거 받은 거 충성하지 않으므로 이게 어떻게 했습니까? 어두운데 내가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는데 이 사람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서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데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뭐냐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래.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달란트를 맡긴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들이 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절대 어떤 정죄나 어려운 일에 당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간다겠죠. 그러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있는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너더러 귀신 쫓아내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밝히 말하니 그날에 내가 밝히 말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들 이 내게서 불법을 행한 내게 떠나가라 한다 했죠. 그 사람들 예수 믿었던 사람이요 안 믿었던 사람이요? 믿었던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물어봤어. 목사님 이 사람들 예수 믿었어요 안 믿은? 아 이것들은 예수 안 믿는 거짓 선지자들이 돼.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 예수 안 믿은 것들이 직분을 받아가지고 뭐 그런 사람도 하나씩 있지만은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서 이게 해답이 없어. 수십 년 동안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 믿고 나서 저는 고민을 했어요. 아니 이게 보면 분명히 이건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예수 믿으면 아무런 정죄나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얼마나 제가 어디 가서 해답을 얻지 못했어요. 제가 이제 98년 주님 만났잖아요. 주님 만나가지고 제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이걸.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주의 이름 선지자 놓을 귀신 쫓아놓을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는
근데 내가 너희를 알지만 이 불법을 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했는데 이 사람들을 믿었던 사람이 안 믿었던 사람.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뭐 발람 선자 같이 타락한 그런 죄종들 타락한. 발람 선자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 타락해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이런 사람들이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태선이 처음에는 예수피로 고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계속 이랬던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동방의 감람나무야 그러면서 내가 나이가 5천 몇백 살인데 이렇게 뭐가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처럼 이 교만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한강 백사장에서 집회를 하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전에 엄청난 사람들이 막 그 당시 얼마 우리나라 가난했는데 야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그러면요 거기서 금반지 목걸이 이런 거 빼가지고 가마니로 몇 가마니씩 나왔어. 그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 사람들 많아. 뭐 통일교 문선명이 요즘 대한민국에도 내가 그리스도에 내가 하나님 하는 사람이 40명이 넘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어때요? 처음부터 잘못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돼. 마귀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지가 하나님, 지가 그리스도, 지가 구원자라고 다 이렇게 하고 다녀. 이것들은 어디 가겠어요? 지옥에 가고. 이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 지옥에 가는 것 같지. 근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이걸 불안해.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거 그랬죠. 모든 성경의 저자는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후서를 썼지만 진짜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썼으니까 성령님이요. 이 성경은 성령님이 해석을 해줘야만 아는 겁니다. 그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재림을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 칭찬을 받고 상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천연왕국의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왕으로 돼. 이제 누가 보면 뭐 이게 나온대요. 어떤 사람 다섯 골, 어떤 사람 열 골 다 쓰는 곳에 이런 거 다 줘요. 그게 다 나왔어 성경에.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이 한 달란트 땅속에 묻어두고 충성하지 않은 이 종은 어떻게 해요? 빼앗아가지고 열 달란트 가인자에게 주고 내가 쫓겨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옥에 간다는 말에 징계를 받는 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해 이런 사람은 천년왕국에 들어간 그 영광을 누리고 그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때 연단의 장소에 가서 거기서 징계와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고 아 구원받고 천국 가고 우리 천년왕국 들어가면 다 들어가고 여러분 그런 잘못된 환상에 젖어 있으면 안 돼요. 자 여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지금 달란트를 맡겼네. 이 달란트는 우리에게 재능을 말할 수도 있고 사명이나 직분이나 사역이나 은사나 이런 걸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은 장로님, 어떤 분은 이제 여기는 지금 이제 주의 종들이 아니니까 어떤 분들은 집사님, 어떤 분은 권찰님, 뭐 다 권사님 여러 가지 직분을 맡기고 재능을 맡기고 이렇게 사명을 맡겨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왔을 때 여기서는 뭐를 보는 거예요? 충성의 여부를 보죠. 충성했냐 불충했냐 그걸 보잖아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칭찬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천년왕국의 그 영광에 들어가요.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 이 한 달을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요. 아주 주님에 대해서 주인이신 주님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은 아주 악한 그리고 게을러.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지 않네. 어떤 사람은 착하고 게으른 종이 있어. 사람은 참 착해. 근데 게으른 종이야. 어떤 사람은 여기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인데 또 어떤 사람은 뭐야? 그 악하고 충성된 종도 있어. 굉장히 사람이 진짜 좀 악해. 근데 맡은 것은 되게 또 충성스럽게 해요. 그게 뭐야? 악하고 충성된 종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걸 알겠어. 예. 이제 이런 사람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 여기 보면 주님께 칭찬을 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 절대 여러분이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자,
이 얼마나 충성이냐. 그래서 주님은 뭐래요? 맡은 자들이 구할 건 뭐라 했어요? 충성이라겠죠? 계시록 2장 2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겠죠? 충성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맡은 자들은 구할 건 충성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맡았으면 돼? 죽도록 충성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야 주님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 칭찬을 받고 주님 앞에 상급을 받고 주님의 즐거움과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면류관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맡겨줬는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충성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 이런 삶을 살면 주님 오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오늘 그 말씀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있으리라고 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져. 어떤 사람 그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네, 우리가 백보좌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가지고 그때 어떻게 돼요? 상을 받고 징계를 받고 결정이 되는데, 여기 우리 현웅이 막 상을 받아. 근데 미주는 예를 들어서 열심히 안 했다 해봐. 그래갖고 여기는 상을 받고 막 그런데 거기서 주님한테 이 악하고 게으른 중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들 다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을 드려야 돼요. 아멘. 진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그리고 이 천년왕국에서 그때 왕으로 다스릴 자 그렇지 않을 자 백성이 될 자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 이런 게 다 결정이 돼요. 그런데 천년왕국 지나면 영원천국이죠. 영원천국에 가서도 지금 주님 앞에 충성과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산 사람들은요, 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거기가 수도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에 성 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 있고, 성 밖에서 사는 사람이 또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그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 안에 새 예루살렘 성에 살아야 돼요.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주님에 오시면 첫 번째 충성했느냐, 충성하지 않았느냐. 이걸 이제 따지는 거예요. 맡은 사명이나 직분이나, 이런 이 사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야. 두 번째, 얼마나 헌신했느냐, 얼마나 주님 앞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재능과 이런 것을 들여서 주님 앞에 헌신했느냐 이거를 따지는 거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주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산상수훈에 보면 너희 보물을 어디다 쌓아라 했어요? 어디에요? 하늘에 쌓으라고 그랬잖아요. 땅에다 쌓지 못, 땅에는 좀이나 동록이나 도적이 그걸 먹고 훔치고 그런다겠죠. 너희 보물을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랬죠. 다른 사람을 아니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그랬잖아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도적이 해야지 못하고 훔쳐가지 못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몸과 재능과 이런 걸 들여서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느냐, 이거 가지고 내 상급이 결정이 돼. 맡은 일에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헌신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저는 제가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요, 막 물질을 쌓아가지고 이 땅에서 자녀들한테 물려줘,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는 것이고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그리고 자신의 앞길을 충분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이런 기회라든가 이런 제공하고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 해주되 재물을 그 자녀들에게 막 유산으로 많이 물려주는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자녀들에게 좋지 않고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서 주님 앞에 들여가지고 상급을, 영원한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얻어야 되는데 자녀들한테 물려준 그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이거는 정말 이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거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했잖아요. 너희를 위하여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할 기회가 있습니까? 물질로. 여러분 서슴없이 하세요. 아낌없이 하세요. 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린 것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내 몸을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될 일이다. 여러분 아낌없이 여러분의 몸을 아끼지 말고 그 일에 헌신하시고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이 어떤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의 기회가 주어지면요, 아낌없이 여러분 해야 돼. 왜? 영원한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하늘나라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으니까. 그게 없으면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보면은 이런 것을 원리를 모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좀 편하게만 교회 다닐라게. 아, 서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서울에 또 4단계 가지고 비대면으로 이제 해서 예배도 지금 제대로 못 드리게 됐죠. 근데 교인이 거기가 이 재적 등록 교인이 2만 명이야. 근데 출석이 뭐냐면 3만 명이야. 그 교회가. 그럼 보통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서울에서 재적이 만 명이다. 그러면요, 출석은 5천 명에서 4천 명 정도예요. 원래 제대로 하면은 재적 교인보다는 훨씬 적게 나오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만 명이면 이런 데는 숫자가 많은 데는 허수가 많으니까 만 명이면 5천 명에 4천 명 정도 나와. 근데 어떤 교회는 2만 명인데 출석이 3만 명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를 한다는 거예요? 교인 등록을 안 하고 교회를 다녀. 익명성. 큰 교회 가서 적은 교회 안 가. 이 사람들은 적은 교회 가면 자기 정체가 다 드러나고 골치 아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니까 그거 힘드니까 큰 교회 가가지고, 거기는 예배도 여러분한테 큰 교회는 우리가 지금 이제 주일날 낮에 1, 2부 예배 있고 저녁 예배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이런 큰 교회들은 1부부터 7부까지 있어. 그러면은 예배를 자기 편한 시간에 가면 되고 교인 등록할 필요도 없이 갔다가 이렇게 다니면서 예배만 드리고 놀러 가고 이런 짓을 하거든. 이게 여러분 굉장히 지혜롭게, 골치 아프지 않게 신앙생활은 아주, 자기는 굉장히 지혜롭게 신앙생활한다. 그리고 요즘은 특히 여러분한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야 교회 갈 필요도 없고 집에서 그냥 편안히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다.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헌신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집에서 예배만 드리면 좋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몸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도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은요, 제가 이제 두 번째 다니던 교회 평신도 때, 그 교회는 굉장히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교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막 그걸 강조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헌신 안 해요. 그리고 다 자기들은 하늘나라 가서 뭐 굉장히 뭐 살 것처럼 막 이렇게 해. 근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 다 삶이 이게 뭐냐면 넉넉하지 못하고 가난해.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심어야 심은 대로 거두는데 그런 것들을 못 가르쳐. 거기서 목회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뭐 자기는 구원받았다 이런 것은 확신을 막 갖고 있지만은 절대 주님 앞에 희생과 헌신을 안 해요. 왜? 하늘나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에 대해서 이걸 모르니까. 저는 이제 거기 살면서 제가 주님의 은혜로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은 그때 제가 직장 다닐 때니까 저희 집사람은 그냥 항상 거의 제가 1번으로 갖다 해버려요. 1번으로.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아파트 살다 이렇게 옮겼을 때도 뭐 교회에서 필요하다면 다 드려버려요. 그 우리 집사람이 좀 뭐 이거 미래에 대해서도 뭐 걱정을 안 하고 하니까 염려했어요 저한테. 예. 왜? 나는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둔다 했고 분명히 너희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했잖아요. 나는 그걸 믿어. 그러니까 그걸 내가 했더니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굶게 한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게 하시고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 원리를 몰랐다면은 저도 그랬을지 몰라. 똑같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서 부끄러운 구원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서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맡은 사명이나 직분이라는 게 죽도록 충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을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드린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갚아주십니다. 주님이 성경에 뭐라 하냐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은 금생과 내생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고 이 땅에서도 주님이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오고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얼마나 충성했냐, 얼마나 헌신했냐, 얼마나 봉사했냐 이런 걸 보세요. 얼마나 봉사.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제 요즘 코로나 시대라 이 뭐 식사도 안 하고 있는 식사 봉사 여름에 막 하려면 굉장히 덥죠, 힘들죠. 여러분 교회에서 청소 봉사, 주차 봉사, 안내 뭐 차량 봉사 각종 봉사가 많은 교사로서 봉사, 뭐 집사님으로서 봉사 여러 가지 그런 봉사를 많이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은 딱 주일날 한번 낮에 2부 예배나 1부 예배 딱 와서 드리고 가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일체 봉사하는 거 안 한 사람들이 있어. 편하게 신앙생활. 이거는 되게 멍청하고 미련하게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신앙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봉사를 해야 돼. 봉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야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 그럼 내가 봉사도 안 하면 어때요? 자, 주일학교 여러분 교사들로 봉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한 사람들은 주일학교 우리가 일부가 8시 30분에 일부 주일학교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애들 가서 어떻게 돼요? 겨울에 눈 올 때 잠자고 있는 애들 집에 가서 애들 깨워가지고 옷 입혀가지고 막 해가지고 내 차로 태워가지고 오고 또 끝나면은 맨날 또 가냐 뭐 사다 놨다가 주고 또 데려다 주고 신방해야 되고 전화하고 막 이거 얼마나 여러분 번거롭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잖아요. 내가 전도했던 어린아이가 빌리그램이 될 수가 있고 디엘 무대가 될 수가 있고 스펄전이 될 수가 있는데 이 한 어린아이가 주의 종이 돼가지고 나중에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해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한 것밖에 없는데 별로 내가 볼 때 한 것도 없어. 근데 가니까 막 면류관이 어마어마하고 집이 어마어마하고 상급이 엄청난. 어이 주님 이거 도대체 뭔 일입니까? 네가 전도한 빌리그레암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원해가지고 그것이 너에게도 상급이 되었느니라.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님들에게 아이고 내가 뭐 이거 별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광은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 돼봐요. 그거 얼마 갑니까? 5년이면 끝나잖아요. 하늘나라 영광은 영원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그냥 주님 앞에 와서 그냥 제가 뭐 어떤 분들은 일체 봉사, 일체 헌신 이런 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편하게만 교회 다니고 신앙사를. 그게 영리한 게 아니라 그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상주심을 믿는다면 히브리서 11장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 앞에 나가는 자 그가 살아계신 것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상주신 걸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충성했냐, 얼마나 헌신했냐, 얼마나 봉사했냐, 성령과 사랑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해야 돼. 근데 우리가 봉사한 것도 내 이름 내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상 받아버렸잖아요. 하늘나라 갔을 때 뭔가 열심히 하긴 했는데 내가 여기서 다 상을 받아버렸다? 그럼 하늘나라 가면 상이 없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어떤 분들은 그 시험 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열심히 막 봉사하고 내가 섬기고 해도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도 알아주도 않는다고 있잖아요. 하다가 시험 들어. 알아주지 않는 것이 여러분이 더 좋은 거예요. 막 목사나 막 장로님 권사님들 다 알아줘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칭찬받고 상을 받아버리면은 하늘나라 상이 없어. 그러니까 몰라주는 것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는 것이 더 큰 상급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거 하면서 뭐 봉사하고 이런 거 하면서 시험 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섬겼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성경을 보면 냉수 한 그릇을 내 이름으로 주는 자도 결코 뭐예요?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이제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약한 자를 섬기고 고아 가부를 돌보고 이런 섬기는 거 있잖아요. 이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섬기는 것. 예. 근데 이제 이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이제 그런 어떤 축복을 주시지만 주님 나라에 갔을 때도, 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기를 좋아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뭐로 오셨다겠어요?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그랬죠.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라겠죠. 그리고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기 주의 종을 비롯해서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모든 사역자들이 항상 마음 안에 그런 마음, 종의 마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해야 돼요. 아,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나를 당신들이 섬기지 않고 뭐해?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있잖아요. 목에다 힘주고.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아, 내가 담임 목사 하면은 나는 더 낮은 데로 내려가고 장로님들도 내가 집사했을 때 장로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더 낮은 데로 내려가서 더 겸손하게 섬겨야 되겠구만. 예수님을 막 이런 마음으로 해야죠. 그런데 아니 내가 장로인데, 아니 집사일 때는 괜찮아요. 어떤 분은 장로 딱 되면요 목에다 기부스 하고 있잖아요. 힘이 딱 들어가지고 막 굉장히 권위적으로 하면서 이것저것 간섭하고 막 이렇게.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 장로님, 그 목사님 권위 앞에 성도들이 이렇게는 하겠지만은 존경받지는 못해요. 그런데 담임 목사나 막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낮은 대로 내려가 겸손하게 막 사람들을, 성도들을 막 섬겨 이렇게 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딱 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성도들이 마음으로부터요 우러나온 그런 그분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지금 한국 교회가 잘못된 게 뭐냐? 뭐가 큰 자가 뭔 자인지를 모르고 섬김만 막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게 많은 거예요. 섬기려고 안 하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원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와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를 섬기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얼마나 낮아져야 되겠습니까? 섬겨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이 있어. 섬기만 받으면 상이 없어. 그래서 저도 제가 성도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섬김을 많이 받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어쩔 때는 주님보다 내가 더 섬김을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제가 죄송한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이래가지고 상도 또 없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더 낮은 마음으로 더 낮아져서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다. 지금 여기 좋은 뭐를 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경우 보면은 막 이제 제가 그런 말이 들어오면 굉장히 좀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주일날 교회에서 식사를 할 때 주의 종들이 밥을 먹을 때 성도로 같이 먹으면 될 건데 어떤 딱 보면 자리를 하나 딱 따로 만들어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어디 이제 교회 건축하려고 할 때 가서 보니까 그래요. 어떤 교회는 딱 담임 목사 자리를 한쪽에다 딱 뭐 이렇게 뭐 칸막이가 제가 딱 만들어 놓고 식사를 준비하면 꼭 담임 목사는 특별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목포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막 그 불평불만이 나는 그런 교회들이 막 들린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뭔 그 밥 한 끼를 조금 그걸 뭐 해가지고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이런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지금 얼마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뭐 여기 우리 사역자들부터 장로님,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항상 섬기는 자세로, 정말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또 성도들은 주의 종을 섬기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여러분 섬기는 이런 종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얼마나 섬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 이제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 다음에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두 번의 편지를 보낸, 디모데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는데 먼저 보낸 편지에 지금은 네가 부한 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소망이 없는 재물에다 소망을 두지 말아가라고. 왜냐하면 재물은 우리가 돈을 뭐라고 합니까? 돌고 도는 것이 돈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랬잖아요.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헌신했느냐 그랬다 했죠. 헌신. 그러면 내가, 자 보십시오, 몸으로 헌신할 수 있고 물질로 할 수 있고 이제 재능으로 헌신할 수 있고 나의 시간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엄청 아껴요. 그래가지고 몸을 아껴가지고 몸을 좀 들여서 헌신하면 될 건데 안 해. 그러면 몸을 아무리 아껴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100세도 못 살아. 아무리 아껴도 이제 나중에 다 늙고 세하고. 그러면 몸이 좀 건강할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 그 다음에 물질 어떻게 돼요? 돌고 돌고 도는 것이 뭐예요? 돈이요. 있을 때, 있을 때 헌신해야 돼. 있을 때. 기회가 왔을 때, 그리고 내가 몸으로 헌신할 기회가 왔을 때, 물질로 헌신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 재능도 마찬가지. 근데 이런 걸 어떻게 막 아끼고 아끼고 막 안 하려고 하다가 보면 나중에 그런 기회를 놓쳐. 근데 여기 오늘 말씀에 디모데에게 사도와 우리 편지를 보내서 부한자들에게 그 소망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리고 너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거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자기를 위하여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제 선한 사업을 하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이게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거거든요. 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했느냐, 이게 굉장히 주님 앞에 갔을 때 중요한, 상급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이 상급의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일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 이건 이제 지금 뭐냐면은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거에 대한 다니엘서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있게 될 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제 그때 큰 환란이 있다 했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런 어떤 어마어마한 개국 이래로 없었던 이런 엄청난 환란,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자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거예요.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 구원을 얻을 거예요. 자, 2절 보겠습니다. 땅에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혼이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아니 거기 놔둬봐.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는, 이게 뭐예요? 부활해가지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는 자 중에서, 이 말은 여러분 들으셨죠?
너희가 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깨어 일어나 부활해서 영생을 얻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혼이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다는 거예요. 자, 3절에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 굉장히 지혜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롭게 모든 걸 하니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거예요. 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 여러분한테 이건 뭐냐, 많은 영혼을 전도해가지고 주님 앞으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을 뭐라고 스타라고 그러잖아요. 별. 근데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 별이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많은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정말로 큰 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그러더라고. 우리나라의 그 이게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 예,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북한이 원래 이 북쪽이 기독교가 더 교세가 셌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찬탈해가지고 식민지를 삼아가지고 막 우리 이제 굉장히 신사참배 강요하고 이러면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근데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를 반대해가지고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계셔요. 근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니. 그래, 이제 해방되기 얼마 전에 감옥에서 순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일제시대 때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뭐냐면, 원래 이름은 최봉석인데, 이름이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길거리 다니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 근데 이제 이분이 교회를 70개를 세웠어요. 교회를. 근데 평양신학교, 옛날에 이제 평양신학교, 마포 삼열 목사님 이런 분들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평양신학교를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공부를 했는데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졸업을 못해. 졸업을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맨날 가서 전도만. 우리가 이제 그 신학에 보면 전도나 기도나 이런 걸 뭐라고 하면 실천신학이라고 해요. 역사신학, 실천신학, 조직신학, 주경신학 뭐 이런 신학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실천신학, 전도, 예, 이거를 거기서 이제 그런 거 배워요. 근데 이분은 막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학점을 따야 졸업을 할 건데 학점을 못 따. 그래서 계속 어디? 낙제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를 어떻게 70개나 세웠는데 이분이 아니 신학교를 졸업하면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겠는데 졸업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평양신학교 교장실에 갔어요. 마포 삼열 목사님이 거기 이제 교장으로 있는 교수님들 기도하십시다. 딱 나타나는 거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자 근데 거기 조사하라고 이제 그때는 그랬는데 목사들이 기도하자는데 기도 누가 돌아가 저보다 아니 목사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는데 제가 못 알려고 기도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기도한다고 숙였어요. 근데 딱 그 최원능 목사님 그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실천신학을 하느라고 많은 영혼을 전도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열심히 공부를 못해서 계속 지금 몇 번째 지금 낙제를 해가지고 졸업을 못하겠는데 이번에는 우리 교장 선생님과 모든 교수님들의 다 마음을 감동시켜서 저를 졸업을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어때? 아, 목사님들은 아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아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졸업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 이분이 70개 교회를 세웠어.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천국을 갔대요. 갔는데, 주기철 목사님도 엄청난 큰 상을, 어마어마한 상을 받았는데, 그 상이 최건동 목사님 그분 말로는 더 크더라고 그래요. 더 크더라고. 왜 그러냐? 최건동 목사님 영혼을 많이 구원한 거예요. 영혼을.
교회를 70개 세우고 영혼을 많이.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 참배 반대하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늘나라 갔을 때는 진짜 큰 상은 뭐냐면 영혼을 많이 구원한 사람이 최고의 상을 받는 면류관이고 상급이고 최고야 최고. 네?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천하보다 더 귀하다 했잖아요. 한 영혼의 가치가. 주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영혼 구원하려고 오셨잖아요. 그럼 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너희는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죠.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지상명령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큰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이 영혼 구원, 전도. 이게 하늘나라 갔을 때 이게 얼마나 주님 오셨을 때 상이 큰지 몰라.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늘나라 갔을 때 상이 있죠. 와, 이게 지금 하다 보니까 오늘 또 다 못하게 됐는데. 제가 그냥 하늘에까지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왜? 이거 마음대로잖아요. 주님이 너 오늘 한 번을 끝내라 했으면 그냥 제가 끝내야 되는데 그건 아니니까 그냥 이제 다음에 이어서 하면 돼요. 다음에 이어서 지금 지난번에 제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상급 심판 1번, 오늘 그리스도의 재림과 상급 두 번째였는데 아마 세 번째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선다. 그거 기억해야 돼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를 받아야 돼요? 상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크게 좀 아멘 하십시다. 면류관을 받아야 됩니다. 진짜 주님 앞에 주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한 왕노로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려면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강도 십자가에 달려 강도 죽어가다가 예수 믿은 그 회개하고 예수 믿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고 그러잖아. 그런 강도처럼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안 돼요. 죽을 때 어떤 사람은 저는 이제 임종할 때 막 저한테 담임 목사님 오라고 해가지고 가요. 가면은 보면은 의식이 제대로 없어. 근데 복음을 전해달라는데 이야 이거 진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이 역사해달라 하면서인데 따라서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쭉 복음을 설명을 해요.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져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죄사하고 구원받아 이런 쭉 이제 복음을 설명하고 영적 기도를 따라서 하라 가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져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만을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하면서 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을 내가 마음을 열고 영접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런 이제 기도를 쭉 이제 따라서.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구원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지옥은 안 가겠죠. 근데 그 구원이 무슨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 아니 주님 믿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복음 전하고 이런 일을 한 사람은 그런 사람 똑같겠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예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아 구원만 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칭찬받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면류관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